이번 시간에는 야외 텐트용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의 사각 부분을 접을 만큼 이렇게 겹칩니다. 러프를 일자 형태로 놓고 접습니다. 이 러프가 가장 윗부분에 붙도록 살짝 당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러프를 이용해서 공간을 둔 후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짝 당겨서 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림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쉽게 풀려면은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되고, 오랫동안 사용한다 하면 그냥 일자 형태에서 집어넣어서 우측을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고리를 당겨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용 텐트 매듭입니다. 그래서 얼마간 이렇게 겹친 후에 로프를 얹습니다. 접어서 이 로프가 최대한 맨 윗부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당겨주고, 짧은 로프를 좌에서 우로 감습니다. 좌에서 우로 감습니다. 바짝 당겨서 감아야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부분을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끝부분을 겹쳐서 넣게 되면 사용 후풀 때가 편리하겠죠? 좋습니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외 텐트용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